까진다. 오늘은 물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물고기 두 마리가 다섯 개 빵으로 사람들 배부르게 먹은 배를 타고 호수로 군부처로 가 있으렁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 가는 동안 예수님 사람들 집 안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하는 산으로 갔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배를 탔어요. 호로 건문터에 배시다 가라고 해요. 물고기 두 마리가 빵 다섯 개를 가지고 5천원 만에 술을 먹으신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곧 밤이 되었어요. 바람이 세지기 시작했어요. 호수 물거리 아래 위로 실하게 차 파졌어요. 호수를 건너라면 반대 가야겠군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애를 노를 지었어요. 근데 노를 지어도 앞으로 갈 수 없었어요. 파도가 계속 치자 제자들은 힘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도자기가 멈췄어요. 저 저것 좀 봐. 제자들은 무서워했어요. 물 위로 뭔가 걸어오고 있어 서로 이야기했어요. 위험이다. 제자들은 소리 질렀어요. 나야, 겁내지 마. 물을 걸어오는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이다. 제자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배를 올리다 배가 가라앉죠. 제자들은 더 크게 놀랐어요. 제자들은 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안심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까? 어떤 제자가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다른 제자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또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야고보는 그리고 야고보 동생은 데리고 높이 올라갔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냐? 한 제자가 물었어요. 우린 잘 모르겠는데?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겠지? 그러자 예수님 얼굴을 반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또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자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드렸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천막이라도 세우고 싶어요. 예수님은 건복의 엘리의 것, 그리고 새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는 말하는 동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사람 위를 덮었어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다. 구름 속에서 누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그 말이 말이 들어라. 그건 하나님 목소리였어요. 제자들은 소리를 듣고 무서웠어요. 예수님 얼굴이 땅에 엎드렸어요.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거기 예수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욕심쟁이 부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큰 부자는 큰 농작물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는 커다란 작물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도 부자 집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그 부자는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가진 것이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통큰 창고를 만들어야지. 그 가지가 갖는 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부자는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내 것이든 다내 신나게 놀아보자. 그 부자가 말했어요. 난 어떤 것을 나눠주지 않을 거야. 내 거잖아. 난 모두 필요해. 오늘 밤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의 것을 가져갈 거야. 이런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부자가 죽었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와서 부자 물건들이 모두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게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우리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착한 목자.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착한 목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양떼에 떠나 혼자 멀리 가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양은 다른 친구들이 멀리 떨어졌어요. 집으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맨맨 양이 좋은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양은 무서웠어요. 해적 여기 되면 목자는 양이 데리고 집으로 가야 해요. 뒷판이 있다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이 죽게 되는 것 되니까 거나 다치니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오마오. 이상하다. 분명히 100마리였는데. 몇번 다시 세어봐도 그 양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착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찾아갔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찾고 또 찾았어요. 드디어 양이 찾았답니다. 목자는 팔이 양을 안았어요. 그리고 양이 집으로 데려다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믿는 길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낳는 어린이들, 마가복음 10장. 우리 아기를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가 아빠들은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엄마 아빠를 야단쳤어요. 왜 안다는 거죠? 엄마들과 아빠들은 물었어요. 예수님의 아들이 축복되시길 바라는 마음이 엄마와 아빠는 아주 컸어요. 예수님은 할 일이 많아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우리 엄마 아이들을 예수님이 가지 못하게 하는군요. 엄마와 아빠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할 일이 많으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나이에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겠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보여주되나? 그리고 아이들이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많이 많이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얘기를 해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들이 사랑하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쁘셔서 어린이들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혀 주셨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나라이다. 누구든지 그 나라에 가고 싶다면 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그를 보내 나와야 한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또 이거 드릴게요. 눈 많이 고쳐주신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 가실 때, 한 가난한 사람이 귀가에 앉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도와주기 바랬어요.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길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먹을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은 바데오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밥을 먹 적이 없죠. 어느 밤 베드로는 성전문 앞에 먹잇거리를 구걸하고 있었어요.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죠? 낮에는 예수님이 지각하고 계신다네. 밤에 오는 그동안 예수님이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오는 소리쳤어요. 낮에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르신들 계실지 모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들으시려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봐 조용히 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만 바데오는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 데려오게 예수님 바네오를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었어요. 바네오를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가 무엇 하길 원하느냐? 전 보고 싶어요. 바리오는 말씀이 들었어요. 그러면 봐야지. 자네 하나님은 믿는 믿음이 닿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시 바리오는 볼수 있게 되었어요. 보게 된 바리오는 너무 행복했어요. 바리오는 이제 나무들을 볼수 있었어요. 사람들도 볼수 있었어요. 쳐주신 예수님도 볼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이 뜨게 된 바데오는 말했어요. 그리고 바데오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돕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데오는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했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작은 삭개오와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는 싶었어요. 삭개오는 식구들과 사귀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삭개오는 거짓말쟁이야. 사람들이 소문으로 걸었어요. 삭개오는 남의 돈도 훔치기도 해. 하루는 삭개오는 친절한 사람을 보았어요. 삭개오는 사람들끼리 친절해보니 예수님 말씀 것을 들었어요. 삭개오는 말했어요. 자부는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러자 마구 돌렸어요. 예수님은 착한 분이죠. 너네 거짓말 같은 친구가 될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삭개오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기 삭개오 있죠? 사람들은 해주고 예수님을 갈수 없었어요. 삭개오는 마침 좋은 생각이 나타났어요. 저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나무 아래에 오셨어요. 삭개오라, 이리 나로 오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을 가고
쉬고 싶다. 거짓말쟁이라고 모두 손가락질만 놀리기만 했는데, 예수님 삭개오는 집에서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삭개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삭개오는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삭개오가 말했어요. 저가 거짓말해서 잘못했어요. 삭개오가 말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빙그레 우셨어요. 삭개오야, 다시는 거짓말해서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들의 제일 좋은 친구이잖아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